안녕하세요. 이번 제목은 컴퓨터 본체, 컴퓨터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그 언제 구매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일단 CPU나 GPU, 그래픽카드가 모든 게 변경이 되는 그 시기,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기의 타이밍을 지금 그 예상을 한다면 지금 난 K사전에 올라온 정보 같은 걸 보고 예상을 해보면, 일단은 젠5 내년에 출시가 된다고 하잖아. 젠5, 그러니까 지금 7600X가 나왔잖아. 근데 9000번대 CPU가 내년에 나온다고 쳐도 그래픽카드는 그 이후 거는 안 나오잖아. 그래픽카드도 바로 나오나?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25년에 CPU, GPU 다 바뀌는 그때 타이밍에 바꾸는 게 제일 좋아. 솔직하게 지금 급한 거 아니면 2년 정도 기다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 23년 5월이니까 25년 5월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급한 거 아니면 2년 뒤에. 내 생각은 2년 뒤에 구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치. 내년 하반기에 젠5가 나오고, 젠5C는 언제 나올까? 모르겠다. 내가 그럼 젠6을 기다리면 26년이라는 거네.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다음 세대 그래픽카드가 나오려면, 그래픽카드랑 그 인텔의 13세대 그 그래픽카드까지 변경이 되는 그 시기 25년이라는 거네. 지금도 어떻게 그래픽카드랑 CPU가 다 변경이 됐지. CPU 7000번대 나오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좀 기다리는 거네. CPU, GPU. 근데 CPU가 먼저 나왔네. 그치, CPU, GPU? GPU는 좀 나고. 아, 뭐, 비가 오려나? 왜 빗물이 떨어지지? 그래픽카드, 쉽게 말하면, 급한 거 아니면 2년 정도 기다려보라는 거야. 25년, 5월까지. 근데, 지금 만약에 다 바뀐 걸로 산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기다려야겠네. 지금 5월이지. 왜냐면 AMD 7000, 아니, AMD가 몇 번 내지? 7900 그래픽카드는 나왔는데, 7700 XTX가 안 나오지 않았나?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그거, 그래픽카드 변경된 것까지 7000번대, 6700이 아니라 7000번대까지 변경된 걸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 솔직하게. 당연히 그게 좋지. 데스크탑은 무리가 없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낫겠네. 왜냐면 그래픽카드 지금 보니까 7600에다가 6700XT는 그 전 모델이잖아. 이제 그 지금 5월인데 이제 출시가 될 때가 됐지. 다음 세대 그래픽카드가 이게 출시 예정이잖아. 그 벌써 그 뭐냐 출시 예정인데, 그러면 그게 훨씬 낫지. 그치, 당연한 거야. 우리가 지금 당연히 기다리는 게 낫지. 1080 Ti가 5년 전에 나왔는데, 23년이니까. 야, 1080 Ti를 살 바에는 3060 Ti가 훨씬 나은 거야. 3060 Ti가 그나마 훨씬 좋은 거지, 당연히. 1080 Ti를 지금 산다는 거는 진짜, 진짜 좀 그런 거고. 진짜, 6700XT나 1080Ti.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가, 저가 모델이 올해 나오고, 근데, 어찌됐든, 만약 노트북으로 한다 하면,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겠다.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잠깐만, 그거 뭘로 들어갔지? 아, 3070이 들어갔구나. 전세대 3070이 들어갔구나. 지금 인텔의 최신 CPU 그거 16코 32스레드나 3070이 들어간 거고, 3070? 이제 4000부대 나오는데? 그래서 좀 더 싸구나. 내 생각에는, 야, 컴퓨터 데스크탑, 언제, 근데 이제 예정이잖아.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하반기, 당연히 내년은, 지금이 5월인데, 당연히 내년 초, 올해 완전히 그 올해 겨울부터는 당연히 CPU, GPU 최신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GPU가 데스크탑 이게 중간 모델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전세대 그래픽카드를 지금 사는 거는 많이 아쉽지. 전세대 모델을 산다는 것은. 전세대 모델을 지금 산다는 것은 많이 아쉬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서는 올해 하반기, 만약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11월 빅스마일데이, 올해 11월 빅스마일데이를 기다리고, 그리고 내년에도 좀 올해 빅스마일데이랑 12월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그래픽카드도 이렇게 좀만 있으면 바로 변경된 모델을 포함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노트북, 한성 노트북 이번에 194만? 180 얼마였나? 그거, 그런 모델처럼,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 변경 모델, 또 하면, 근데, 그래도 이게 별로 기대되진 않지.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봐도. 그래서 진짜 다음 세대 CPU, GPU 다 바뀌는 거까지 기다리면 이제 3년. 하, 25년이네. 25년 기다려야겠다. 아. 어찌됐든 일단은 나우 그래픽카드 변경되는 그거 사양이 어떻게 변화가 된 건지 정확하게 좀 보려고 하면 그런 게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런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아이고. 아이고. 야, 좀 쉬어가야겠네. 아, 좀 기다려왔다. 아닌가? 무기가 있을 것 같긴 하다. 아이고. 네, 무기가 있을 것 같아. 아, 뭐, 근데 이번에는 그래픽카드의 그 사양이, 그 뭐지? 4090 외에는, 4090이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거 대비? 아, 4090이면 진짜 5년을 쓰겠네. 4090, 대박이다. 완전히. 1080Ti도 지금까지도 1080Ti, 2080Ti, 2080Ti, 2090도 있었냐? 2090은 없었던 것 같아. 2080Ti? 3090 그리고 4090 6900이었지? 그치. 아무튼
SF. 다음 세대까지 좀 기다리면 좋을 수도 있겠지. 야, 근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야 다 바뀐 거를 볼 수 있겠구만.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